올림포스 2의 1강 첫 번째 문제입니다. 프랙티스 1번 기다리면서 무언가를 하세요 라는 간단한 내용의 글이에요. 이 글 자체가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구문적으로 빨리 보고요. 중요한 포인트들 잡으면서 가겠습니다. Right now, there are countless people across this country who are waiting. 현재 기다리고 있는 이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 Most are in a post office. 대부분은 우체국에 있고 다른 사람들은 의사의 office, 한마디로 진료실 혹은 슈퍼마켓에 있다. 그리고 many of them, 그들은 probably are staring vacantly. 중요한 단어, vacantly. 요거는 집중하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unattended 이런 식의 PP로 되어 있는 반대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vacant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비어있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비어있지 않으려면 집중하면서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반대말 한번 써드릴게요. attention이라는 말이 명사로 집중인데요. attentive가 형용사로 집중하는 이란 뜻이 됩니다. 근데 저 자리에는 vacantly가 반대말로 나왔으니까 ly를 붙여서 반대로 attentively를 반대적인 단어로 쓸 수가 있는 것이죠. vacantly는 이제 비어있게 라는 의미로 쓰여 있는 거니까 비어있다는 것 자체는 집중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중하지 않은 채로 이렇게 vacantly 바꿔 쓸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돌아오시죠. Surely these folks, 확실히 이러한 folk, 이 사람들은 know from experience that 대절이라는 것을 경험으로부터 알고 있죠. 자, 우리 부사의 위치는 랜덤하다고 했어요. The from experience를 부사로 체크를 하면 know라는 타동사의 목적어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은 waiting idly is unpleasant 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idly라는 단어도 좀 적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많이 쓰지 않는 단어니까 idle, 이건 형용사로 지루한 내지는 일하지 않는 이란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일하지 않는. 그래서 여기에다가 ly를 붙여있는 게 idly 인데요 일하지 않게, 게으르게, 혹은 시동을 걸었지만 자동차가 가지 않는 상태를 자동차 아이들 상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children 상태, 아이들 말고 idle 이러기 때문에 발음이 좀 어렵죠. 예, 그래서 일하지 않는 상태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idly, 그냥 하고 기다리는 것이죠. 그것이 어때요? 불쾌하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냥 경험을 이렇게 기다리는데 재미없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하지만 day and day, after year and after, they continue into waiting situation without the slightest intention of engaging their mind. 입니다. 전치사구 여러 개 나오면 여러 개 묻기로 했죠. 하나, 둘, 셋. 그러면 마음속에 뭔가를 engaging, 포함하거나 약속하거나 열심히 참여한다라는 약간의 그런 의도 없이 그냥 기다리는 상황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는 상황이 별로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그냥 기다리지 못해서 그냥 있는 상태로 된다는 얘기죠. They have conditioned themselves to be satisfied. 그들은 자기 자신을 조건화시키죠. To be satisfied with doing nothing while waiting.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에 만족하게끔 자기를 조건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린다 그럼 그냥 포기하고 가는 거예요. 원래 그렇지 뭐 그런 거죠. 병원에 간 사람 나 많아요. 원래 기대했던 바예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은행에 간 데 사람 많다 그럼 그냥 TV 보고 있고 핸드폰 하고 그냥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거기서 사탕 주면 사탕 먹고 맛있어요 이런 얘기 하는 거죠. You should not be one of them. 당신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 돼서는 안 된다. 대신에 planning ahead for those inevitable time when you will be forced to wait. planning 요 녀석을 plan의 동사 원형으로 바꿔야 되는 구조죠. 이 자리는 동사가 없으니까 문장 안에서는 그래서 이 자리에 planning의 ing를 빼주시면 어떻게 됩니다? 그렇죠. 동사 원형이니까 미리 계획하세요 정도 되는 것이죠. 그러한 활동에 대해서 미리 계획하세요. 어떤 상황, 그런 불가피한 상황들, 시간들, 근데 그 시간은 관계부사로 설명하고 있는 you will be forced to wait, 기다리도록 압박을 받게 되는 그러한 불가피한 시간들을 위해서 미리 어느 정도 계획을 짜두십시오 라고 해석되고 있는 거예요. If you're going into a likely waiting situation,
당신이 무조건적으로 기다리게 되는 상황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Be sure to carry a book or a puzzle or note with you. 노트북이나 퍼즐책이나 책 같은 거 뭐 우리는 걱정할 필요도 없지. 다 스마트폰 갖고 다니니까 그거 미리 갖고 다녀라 이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Give-gibly 좀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얘기하겠죠. 아 미안해요 기다리게 해서. 그러면 어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냥 뭐 하고 있었어요 라고 얘기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죠? 어, 기다리는 게 아니라 포켓몬 고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죠. 기다리는 게 아니라 배그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편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네, 이 글 자체가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만 글이 논리성을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색깔 펜을 좀 들어보시면, 자 전혀 다른 색깔 펜, 좀 빨간색 펜을 들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알아서 좋은 펜 드시면 되죠. 일단 이 앞에 있는 이런 색깔들 these folks, 그리고 그들, 그리고 them, instead, 그리고 be sure to 같이 맨 마지막에 훈훈하게 정리가 되는 이 빨간색 부분들은 글의 논리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과연 이러한 친구들이 누구냐는 거죠. 앞에 있는 기다리는 사람들, 그들이 누구냐는 거죠. 조건화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당신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적혀 있죠. 그래서 시험을 낸다면 전 이 글에 이 지금 우리 색깔 칠하고 있는 여기 이 부분의 위치를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선택지가 1번, 2번, 3번, 뭐 4번, 5번 정도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고 1번을 이 정도로 넣으면 3번이나 4번 정도로 이 문장에 들어가야 될 것. 그리고 근거는 instead, 대신에 미리 계획하시라 이런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글을 논리적인 연관대문으로 논리적인 연결고리를 갖고서 있는 문제로 파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좀 말씀드린 부분 여기까지만 하시면 될 것 같고 나온다면 문법 요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기출문제 또 드리죠. 잘 확인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올림포스 1강의 프랙티스 1번은 여기까지입니다.